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모시고 정치 현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야권 최상병 특검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국회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는 7월 19일이 최혜병 사망 1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 모친께서 그 전에 진상규명 요구를 해달라는 편지도 내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또 할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국회는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도를 좀 낼 수밖에 없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할 것인데, 무슨 이유로 이걸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최혜병의 죽음에 그 진상을 밝히고 또 외압을 한 사람들을 밝히는 게 도대체 진보 보수 좌우 이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용산 대통령실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대통령의 경로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황당하던데요. 먼저 이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증언이 나와서 있다라고 되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설사 그 경로 자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로 없이 또는 뭐 미소를 지으면서 환한 웃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및 대통령 관계실 관계자들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이게 본질이죠. 경로가 본질은 아닙니다. 또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 그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요. 박정훈 대령은 개정된 군영법 절차에 따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뭐 재판을 통해서 증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부속실장,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국방비서관 등이 그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수많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즉 수사 외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자신의 판단인지도 누구의 로비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그 한 명의 잘못된 판단, 불법적 판단으로 그 박정훈 대령 말대로 모든 일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 청원, 무서운 속도로 지금 참여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금 80만 네. 명을 넘어서 90만 명, 조만간 이제 10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고 원하는 이유, 어떤 것이 좀 주요한 원인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만약에 국회 서버 용량이 컸다면 벌써 100만 넘었겠죠. 근데 이렇게 왜 국민들이 무서운 속도로 이 탄핵 국회 국민청원에 합류하시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아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법과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 용산발 국가위기, 국정농단 이런 문제를 극복하자 이런 집단지성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용산발 국정농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탄핵을 추진을 하려면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탄핵 사유를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아직은 탄핵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국회 청원을 받아서 탄핵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예. 무능함이 아니라.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에 시동을 걸려면 그 시동을 걸기 위한 그 연료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부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태블릿 PC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2016년에 거리로 쏟아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직전으로 그런 그 직전 상태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물론 이제 이 법률적으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판단 이전에 저는 국민들은 사실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봅니다. 아 심리적 탄핵이요? 네. 심적 탄핵의 이 증표가 이 요번에 100만이 육박하는 국민청원이라고 보는데 이런 심리적 탄핵이 그 법적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께서 이제 분노를 표출한 것 플러스 언론 또는 공수처, 경찰, 그 정치권 등에서 이 대통령 부부의 불법을 더 불법을 더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관련한 입장이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이도훈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성명에 담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약간 이제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왜곡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아예 그런 사실조차 없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답변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말장난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맨 처음에는 발언은 있었는데 왜곡했다고 했다면 아예 없는 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즉 왜곡했다 그랬다가 이제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걸 보게 되면 통상 법정에서도 이렇게 말을 바꾸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김진표 의장의 개인 성품상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문이긴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 당시 원내대표죠.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 시점에 들었던 말을 메모해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게 되면 지금 그 이도훈 홍보수석의 말 바꾸기는 그 믿기 힘들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국 대표님 페이스북에 검찰 육상 시에 힘이 빠지고 김건희 라인 신육상 시에 발언권이 세졌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럼 네. 검찰 육상 시는 도대체 누구고 김건희 여사 라인의 신육상 시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신 근거와 함께 이게 누군지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검찰 육상 시는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 출신, 즉 검사 또는 검찰 사무관 출신들이 인사라인, 공직기강 라인을 다 장악을 했고 예. 그것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명 한 명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밝혀서 그건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서 옷을 벗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내에서 이제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해서 나갔다가 그런데 떨어졌습니다만은 다시 이시원의 자리, 즉 공직기관 비서관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 검찰 출신의 그 비서관들은 교체되거나 힘을 잃어갔다면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되는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건재하게 보입니다. 예컨대 비서관 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국정기획비서관인데 예. 그리고 국정기획하고 국정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강은 내부 외부의 공직기강을 잡는 사람들인데 이런 핵심 라인들이 다 김건희 씨와 직간접적 영향력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은 뭐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국정기획비서관은 오랫동안 그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사람인데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연관 외에 원래 했던 전시회 작업에서 도슨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 분이 즉 애널리스트였고 도슨트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런 그 사람 등등이 지금 여섯 명의 그 뭐 중전마마라고 통상 부르는 중전마마 육상실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뭐 근거가 뭐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당의 대표다 보니까 예, 예. 그 용산 안팎에서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온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를 지칭하는 말이 십상시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도 예. 명백한 자료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탄핵으로 가기 전에 소문이 막 나고 말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그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실제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누가 힘을 발휘하고 누가 입김이 센지 이런 얘기는
심지어 저한테까지 야당인 저한테까지 흘러오고 있는 상황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네네. 뭐 십상시라든지 이렇게 불렸던 분들과 비교될 만한 분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상당히 있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뭐 저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라인이 문고리를 형성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검찰 라인이 퇴조를 하고 완전 퇴조한 건 아닙니다. 일부 예. 남아있습니다. 부속실장 등등은 남아있습니다. 총무비서관도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국정기획, 국정홍보, 공직기강 이런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라인은 오히려 김건희 라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조국 대표님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02800-7070 전화번호에 대해서 비서실도 아니고 안보실도 아니다라고 이제 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맞습니다.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제가 그냥 이거는 추론인데 그러면 그게 뭐 김건희 여사 쪽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추정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을 했더니 비서실장 등이 비서실 전화도 아니고 안보실 전화도 아니고 국가안보라서 못 밝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청와대 근무를 2년 반 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긴게 근무를 했는데 비서실도 아니고 안보실도 아닌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두 군데요? 예. 집무실 또는 부속실입니다. 집무실 아니면 부속실?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부속실입니다. 그 외에는 비서실이거나 안보실로 분류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안보라고 말을 하고 여기를 못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속실은 과거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1부속실과 2부속실이 나뉘어서 1부속실은 대통령, 2부속실은 영부인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게 2부속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부속실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같이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 비서실 용산이죠. 또는 청와대 과거. 거기서 비서실과 안보실 체계 밖에 있는 조직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입니다. 예. 그럼 02800-7000번을 전화를 누가 했는가를 물었을 때 국가안보라고 얘기하면서 밝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안보실과 비서실을 제외하면은 대통령이거나 김건희 여사 쪽이거나 뭐 이쪽이 아니냐 확신,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추론된다 이렇게 전화번호로서 예. 수많은 대통령 비서실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비서실을 다 빼면 비서실 그러면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 사회수석이 있고 안보실 같으면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2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게 예, 예.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집무실과 부속실밖에 없죠. 집무실, 부속실 이렇게 추론하셨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단 정당대회 오는 20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지자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조국 지금 대표님께서 다음 당대표에도 다시 도전을 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입장이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요. 전 당연히 도전합니다. 3월 3일 창당을 할 때는 그 당시 여건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투표가 아니라 추대가 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 창당대였기 때문에 당원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직접 선출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이고요. 그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게 되면 그 힘을 이제 바탕으로 그 힘을 기초로 해서 창당 이후 선거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을 계속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당 지지율을 보면은 일부 기사에서도 좀 뭐 분석을 한 거를 보면은 총선 당시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과 비교를 했을 때 최근에 좀 하락세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좀 최근에 또 살짝 반등했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네. 지금 당에서는 지금 최근에 당 지지율이라든지 당의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뭐 하락 추세다 이런 얘기를 기사를 봤는데 먼저 정정을 해야 될 것이 예. 총선 시기에는 국민들이 1인 2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표 중에 한 표를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지지율이 높죠. 그런데 총선 시기에도 총선 뒤에도
하나의 정당을 전제로 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한 10% 초중반을 쭉 이제 유지해왔고요. 예. 최근에 이제 몇 군데 뭐 한국 갤럽 이런 데서 좀 떨어진 게 확인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폭락이라고 이제 기사를 쓴 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보면 전체적으로는 10% 초반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조금이라도 떨어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개원되고 보니까 그 선거 시기와 다르게 이제 국회의원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예컨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조국신당의 의원 수가 적다 보니까 스피커 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린, 안 전달되지 않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검찰개혁 아젠다 그 의제 외에 사회권 선진국 뭐 주거권 복지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 국민들께 전달하지 저희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바닥을 이제 다지고 있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의 입장들, 의제, 정책을 밝혀나가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급하게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른 정당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고 뭐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한동훈 특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최근에 민주당하고 7월 안에 이거 이제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합의했다라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굳이 이제 집권 여당 당대표가 되는 사람을 굳이 특검을 해가지고 전국을 더 경색 이렇게 시키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한동훈 씨가 그 당대표가 되는지 아닌지 사실 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에서 잔치를 벌일 일이라서. 아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죠. 뭐 그 당에 넓게 봐서는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와 별도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던데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대표로 되시더라도 그분이 예. 한동훈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치르지 못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한동훈 대표에게 주겠습니까? 뭐 그 정도 제가 멘트하고 싶고 예.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한동훈 씨 개인에 대한 뭐 사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개국 공신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황태자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윤석열 검찰 밑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던 그 기준과 잣대 그것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도 적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공정과 상식이고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민주당과는 뭐 그 통과에 있어서는 의견치가 되어 있고 시기 문제는 현재 국회 일정이 뭐 아주 좀 복잡한 상황이니까 언제 올릴 것인가는 뭐 조만간 원내대표끼리 합의하셔서 마음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한동훈 특검법은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7월 내로 좀 본회의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활약을 했는데 인상 깊었던 질의가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보시면 신장식 의원이 질문했던 게 뭐 100만 뷰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 계산을 해보았더니 예 영상 갑자기 튼 거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예.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잘 보시면 저 국방비서관의 위증 영상 아닙니까? 예. 그 직전 전 그 국회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임기훈 전 국방위원장이 작년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임기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 국회 저 법원에서 나온 각종 통신기록 자료를 통해서 전화한 것이 다 확인되었어요. 예예. 명백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요. 그런데 제가 참 우스꽝스러웠던 것들은
이런 것이 명백한 위증이면 국회에 대한 모독인데 여야를 떠나서 이 위증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정말 기괴한 고성을 지르면서 우리 당의 신장식 의원의 발언을 방해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무한 짓인지 전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알 스튜어트의 노래입니다. 베르사유 궁전.